윤석열 정권 1년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 윤석열 정권 1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어떤 막장인지 다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윤석열이 뭘 잘못했다 이거 이제 얘기 않겠습니다. 당연히 윤석열은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하나하는 일이 잘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윤석열을 과거에 지지했던 분들 많이 돌아섰는데 지금도 윤석열을 지지한다면 이 사람들 정신도 감정 받아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 정권 1년 더 이상 우리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가 좋게 생각해도 윤석열은 끌어내리고 김건희는 깜빵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즘 저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좀 열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예, 오랫동안 모여서 촛불을 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야 1년 가까이 했는데 무슨 우리가 성과를 낸 게 있냐? 야 이게 좀 지겹다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렇죠. 여기는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년여 동안 이곳 현장에 나와서 집회를 한 결과 많은 것 변화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이 아무리 기를 쓰고 국민을 현혹하고 소결을 해도 안 속죠. 윤석열 지지율이 예 이제 20%대로 예,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와 윤석열 실체를 알았기 때문인데 그 실체를 알리는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한 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치지 말고 윤석열을 끌어내고 김건희를 깜빵으로 보내는데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촛불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촛불을 빼고는 논할 것이 없을 정도로 촛불은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민족의 역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 말해 촛불은 각종 정치사회 노동 시민단체나 정당을 떠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소통창구이자 해결사인 동시에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역사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타도 촛불은 아쉽게도 아직까지 많은 정치사회 노동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보류하고 있어 그 막강했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국의 모든 정치사회 노동 시민단체 분들께 호소드립니다.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촛불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자산인 만큼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어야만 진정한 힘을 발휘해서 윤석열 정권 우리가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고들 계실 겁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다 적당한 시기가 있기 마련이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훗날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나 학생들 거리에 나와서 윤석열 퇴진과 타도를 외치기를 지금 꺼려하고 있는 실정인데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양심을 가진 모든 국민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김건희를 깜빡으로 보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이야말로 거국적인
촛불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모든 정치, 사회, 노동, 시민단체들부터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우리 함께 지켜냅시다. 지금까지 망설이고 행동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양심을 가진 국민들은 윤석열 1년 동안 지켜봤으면 지금쯤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가 마음에 들지 않고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참여 안 하겠다는 생각 버리시고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윤석열을 타다하고 김건희를 끌어내는 데 힘을 모아주십시오.